수급 포착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핀에서 꼽은 데일리 핫스핀 종목이고요. BH입니다. 이데일리 스핀에서는 그 점수가 있거든요. 95점 만점. 네. 거기에서 84점. 굉장히 후한 겁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점수 조금만 더 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전에 해당 종목에 대한 리포트를 읽고 있는데 이 종목이 딱 포착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고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긍정적인 리포트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는 32,000원 선이 유지가 되는 그런 리포트였고요. 키워드는 철저하게 애플과 아이폰 여기에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에 대한 판매가 조금 더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라인업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프리미엄이냐 아니면 중저가냐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프리미엄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LG 이노텍이 애플에 현재 공급을 해나가고 있고 중저가 라인에는 BH가 사실상 공급을 상당 부분 담당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LG 이노텍의 주가가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다 하더라도 최근에 계속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고 목표 주가도 상향이 되는 것은 이 애플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있습니다. 아이폰의 판매가 지금까지는 조금씩 조금씩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나 적어도 지난 분기를 기점으로 턴이 조금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동사의 경우 올 2분기 실적 전망이 매우 좋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37% 늘어난 231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 실적까지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시장도 괜찮고 섹터 자체의 흐름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점에서 BH는 우리가 증권사에서 제시한 목표 주가인 32,000원 선까지 정말 보고 한번 끌고 가도 괜찮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호흡을 길게 그리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아이폰발 호실적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으로 매출이 좀 잘 나타날 수 있을지 PCB, 인쇄 회로 기판 그 부분 아시죠?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차트 포착주 가보겠습니다. 차트 포착으로 왜 이 종목이 걸렸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이데일리 스핀에서는 점수가 91점대. 오늘은 상당히 상위권에 포진돼 있는 네. 종목들을 분석해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매수해도 될지 뭐 궁금한데요. 예. 지금 섹터 자체가 전반적으로 약간은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늘 높은 점수가 나온 건 장 초반에 움직임이 크게 개선이 되었고 지난 5월 17일 고점을 기록한 이후 5처럼 반등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후반 점수가 나온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기능성 필름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폴더블량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이곳에 현재 주된 공급처로 해당 기업이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2분기 실적 전망은 괜찮습니다. 영업이익은 149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고요. 전년 동기 대비 163% 증가한 수치입니다. 공법 등의 변화에 따라 ASP가 전년 동기 대비 40% 정도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점 그리고 지금과 비슷한 수준의 공급 우위를 점하고 있고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확대됨에 따른 아이폰 수요 증가, 거기에 2차 전지장 매출까지 아마 이 많은 부분들이 기업의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었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1분기 기준으로 살펴보게 되면 실적이 좋게 나온 기업들은 사전에도 움직이고요. 이후로도 조금 더 가는 그런 경향이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 2분기의 실적 전망이 밝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가도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반등이 나올 만한 시점은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한편으로 그 출발이 오늘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도 괜찮다고 하는 것은 결국 고부가 가치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동사 같은 경우에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차트도 이 종목은 조금 보았으면 하는데 차트에서 포착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5월 같은 경우에 5월 17일 고점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그 전에 한번 장대 양봉이 크게 나왔습니다. 이 장대 양봉이 나오기 전 가격대가 지금 딱 가격 대략 만원 그리고 만천원 사이입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지난 장대 양봉이 나왔던 부분을 모두 반납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시점도 되었다고 보입니다. 투자를 함에 있어서 리스크를
당연히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조금 안는다 하더라도 분명 매수를 하기에는 꽤나 괜찮은 시점이 아닌가 그리 보입니다. 그래서 세경 네. 하이테크도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긍정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데일리 스핀의 차트를 보니까 충분히 좀 조정을 거친 이후에 좀 들어올리고 있는데 좀 이쁘게 잘 차트 모양이 완성이 네. 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 세워드렸고요. 자,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인데 장중에 15% 넘게 급등했다가 상승률이 네. 좀 쪼그라들었어요. 예. 그래서 현재 4%대 예, 고선입니다. 이제 은봉이에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슈가 있었죠, 이게. 네. 이슈가 좋은 이슈가 있었는데 말 그대로 이슈에만 너무 부각되다 보니 주가가 탄력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재료 소멸? 이렇게 예, 그렇게도 당연히 예, 보면 예,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에서 FSD 테스트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부터 동산은 마찬가지였고요. 뭐 라닉스, 슈어소프트테크, 우리가 흔히 자율주행 관련 섹터에 속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테슬라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레벨업을 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투자도 계속해서 단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의 데이터 센터 그리고 데이터 규제로 인해서 테슬라가 중국만큼 활개를 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중국 시장에 안착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FSD 중국 당국의 승인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중국이라고 하는 시장에서 전기차와 자율주행 이 모든 것이 접목된 제품을 판매가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점점 더 형성되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도 당연히 소비력이 뛰어난 국가이지만 자동차라고 하는 것을 결국 한 가구 정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 대밖에 안 삽니다. 중국 같은 경우 인구가 월등히 더 많고요. 가구 수도 월등히 더 많습니다. 소비력의 측면에서도 미국에 크게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1차적으로 중국은 테슬라의 입장에서는 매우 주된 판매처가 될 수밖에 없고요. 계속해서 이곳을 공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그렇고 오늘 자율주행 관련 테마에 속한 기업들 장 초반 대비 주가는 많이 밀립니다. 철저하게 이슈에 따른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주가가 오늘 한번 튀고요. 이후로 계속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적이 받쳐줘야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 실적이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영업 손실도 소폭 커졌다는 것. 그렇다면 단순하게 우리가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어려움은 있는 산업이고 그게 또 있는 섹터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분들 어제 운 좋게 매수를 했다면 가급적이면 지금 정도의 이슈가 소멸되었다는 점을 토대로 정리할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신규로 진입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지금은 해당 섹터보다는 다른 섹터로 조금 눈을 돌려볼 것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호실적을 좀 바라봐야지 앞으로의 그 방향성이 좀 가늠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그 이데일리 스핀에서는 74점이긴 하지만 굳이 이 종목을 이렇게 네.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거래량 상위 종목인데 이거는 이제 마니커 FNG입니다. 이데일리 스핀에서 점수는 역시 74점대 동일하네요. 근데 네. 이 방향성이 갈리지. 아, 이게 장중에 15% 넘게 급등했다가 현재 하락 전환됐거든요. 네. 비슷하네요. 앞서 종목과. 이슈가 네. 있어서 올랐다기보다는 지금 식품 쪽 관련해서 처음부터 다 지금 돌고 있는 거죠. 여름 수혜주도. 예, 네, 그렇죠. 예. 처음에는 삼양식품이 우선은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요. 이후 뭐 빙과 제과 또 뭐 해산물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육계가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그도 그럴 것이 날이 지금 더워지다 보니까 닭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뭐 봄날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따른 수요가 한 번씩 이렇게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힘에 의해서 저는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그 기저에 주가가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실적이 분명히 나아진 건 있습니다. 지난해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완전히 흑자로 소폭 전환이 되는 모습이 나왔고 기저에는 단순하게 우리나라 시장을 이제는 넘어섰죠. 유럽에는 삼계탕을 직접적으로 포장을 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 거. 밀키트까지는 아닌데요. 완제품을 간단하게 조리를 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제품을 해외 시장에서 계속해서 판매를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식품업 전반적으로 식품 소재라든지 가공이라든지 지금 모두 다 시선 자체를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제 해외로 돌리고 있는데 지난 몇 년간의 그러한 투자가 올해 들어서 조금씩 조금씩 결과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마니카 FNG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우선은 털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분기가 지나는 시점에 조금 더 나은 실적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산업군 자체가 고부가 가치 산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해당 종목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을 쉽게 권해드리기는 힘들고요. 오늘도 힘이 장 초반 그렇게 강했는데 많이 누립니다. 저점 대비 지금 4, 50%나 올랐다는 점에서 차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되었다는 점은 우리가 해당 종목에 대한 접근을 꽤나 조심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니카 FNG는 지금 시점에서 이제 이슈가 나온다 하더라도 계속 바라보기보다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시장의 주도 섹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옵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섹터 위주로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시선을 돌릴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일리아스피 네 종목 살펴봤고요. 이제는 이청원 PB님의 관심주 이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장 관심주입니다. 네. 기아인데요. 기아요? 예. 많이들 예. 말씀하시네요, 기아는. 네, 예. 예. 어제 오늘 사실상 예.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런 거죠. 어제 현대차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게 우선은 딱 쏘아 올린 거라고 우리가 봐야 하고요. 다만 어제 단순하게 현대가 그렇게 올랐기 때문에 기아가 이렇게 오른 것인가라는 생각은 참 많이 하다가 최근에 리포트들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 약간의 답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유럽이라고 하는 시장은 어쨌거나 봐야 합니다. EU가 기존의 전기차, 중국산 완성차 기업들의 전기차 판매가 크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BYD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분기, 23년 1분기에 판매되었던 전기차가 901대였는데 올해 1분기에는 6,783대까지 크게 늘어났습니다. 전기차가 이렇게 잘 팔리는 것, 제품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가격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요. 거기에 따라 전기차 시장에 조금 더 확장성을 바랬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입니다. 그 틈을 지금 운 좋게 기아가 한편으로 공략을 하려고 합니다. 생산 거점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크게 없는데 반해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러한 관세적인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토대로 체코라든지 기타 유럽 쪽으로 생산 라인을 확장해놓은 상황이었고요. 그게 지금 EV3라고 하는 제품이 올해 9월부터 나옵니다. 판매가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수혜를 얻을 수 있는 반사 이익에 따른 실적 개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입니다. 실적도 참 괜찮습니다. 지난 1분기 현대차 잘 나왔고요. 그것보다 기아가 사실상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주가가 왜 이렇게 안 가지라고 했는데 어제 오늘 좋은 환경 속에서 결국 52주 신고가가 나옵니다. 3분기부터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른 기업 공시 그 모든 것들도 앞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기아의 주가가 여기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이제 내려간다라고 생각하기보단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 보입니다. 목표 가격은 대략 15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12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걸 보면 정말 최근장은 가는 종목이 가나 이런 네.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오늘도 뭐 대형주 일부 강하지만 개인들은 여전히 소외될 수 없는 그런 좀 답답한 예, 그런 마음이 좀 묻어나는 장인데 오후장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큰 방향에서 네. 좀 봐주세요. 큰 틀에서 지금 지난주에 안 좋았던 한편으로 걱정스러웠던 모든 게 지금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시장은 네. 잘 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갑니다. SK하이닉스도 지금 갑니다. 시장의 주도 섹터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산업군이 지금 움직인다는 점은 결국 시장의 방향성을 우리가 위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상대적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런 모습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중형주나 소형주가 못 가는 그런 장세는 안 될 겁니다. 어제 나온 리포트 저도 하나 봤는데 올 한해 우리나라의 가장 주가 수익률이 좋았던 섹터라면 섹터고요.
그분은 대형주보다는 중형주였습니다. 대형주가 그동안에 중형주에 밀려서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력이 조금 떨어졌다는 점은 추가적으로 대형주가 1차적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후 다시 중형주나 소형주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올 겁니다. 9월 기준 금리 인하 기대감 조금 더 커졌고 국채 수익률 또한 소폭 안정이 되고 있고 물가에 대한 부분도 크게 우려가 희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시경제 지표도 괜찮습니다. 시장이 못 갈 이유는 없습니다. 삼성전자도 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반도체, 기타, 자동차, 5대 주력 산업 모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시고 상반기 기준으로 2800포인트 넘어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은 계속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지금 시점에서의 투자는 조금은 공격적으로 하는 것, 그것 또한 괜찮다.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간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결국 내 종목도 잘 갔으면 하는 네. 예, 그런 바람으로 전략 오늘 잘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이청원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 센터 PB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